1번도 되게 간단하거든? 주어진 문장 봐봐. 주어진 문장을 보면은 그래서 결과죠. 계속 이걸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서 이것 때문에 그랬어, 이것 때문에 그랬어, 얘랑 연결시켜보면은 답은 되게 금방 나와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 그래서 피부세포, 머리세포, 그 다음에 그 손톱 세포는요 더 이상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않아요 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게 결과잖아. 그럼 그 앞에는 왜 만들지 않는지 원인이 있겠지.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1번 문장 있어? 그럼 이것 때문에 안 만들어? 아닌 것 같아. 2번 문장 있어? 이것 때문에 안 만들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가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자, 처음부터 보면은, 자, 머리카락이랑 손톱은요 계속해서 자랄까? After a person die, 사람이 죽고 난 후에도 에 대한 지금 답을 내려주는 글이었고요. The short answer, 짧게 대답하자면 아니라고, 안 자란대요. 비록 it may not seem that way, 그것이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To the casual observer, 그냥 보통의 관찰자에게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 그런 식이 뭐야? 여기서 that way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안 자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안 자라는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뭐 비록 뭐뭐 일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으면 응, 안 자라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에 넣어봐. 그래서 더 이상 안 자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안 자라. 그래서 안 자라.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자, that's because, 왜 그러냐면 after death, 죽은 이후에요. The human body, 인간의 몸은 dehydrate, hide가 붙어 있으면은 수분, 물과 관련된 거야. 그리고 d가 붙어 있으면 없다.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dehydrate라고 하면 물이 없는 거야. 탈수가 진행되는 거죠. 자, 인간의 몸은 탈수돼요. 그래서 약이 시키거든. 피부가 to shrink, 쪼그라들게 되고요. 또는 become smaller, 더 작아진대요. 자, 이번에 그래서 안 자라 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이번 뒤에 지금 뭐래? this shrinking, 이 수축은요 라 그랬죠. 그럼 이번에서 이 수축은 이라고 받아주려면 앞에 줄어들어요 라는 얘기가 있어야겠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 관계를 찢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축은 노출시켜요. 손톱과 머리카락의 일부를 노출시켜요. That were once under the skin, 한때는 피부 밑에 있었던 머리카락과 손톱을 노출시키고요. 이게 그것들을 이전보다 더 길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래요. 아까 뭐라 그랬었지? 안 자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 라 그랬잖아. 즉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데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설명을 해준 거지. 일단 몸이 탈수가 되면은 쪼그라들기 때문에 쪼그라들면서 원래 있던 게 좀 더 나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 자라? 말도 안 돼?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탈락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전형적으로 손톱은 자라요. 0.1mm 하루에 자라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they need glucose, 글루코스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a simple sugar, 그냥 단순한 그 당이거든? that help to power the body, 글루코스 하면 우리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체에 힘을 주는 걸 도와주는 단순한 형, 그 단순한 형태의 당인 글루코스를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안 자라. 말 안 되지. 4번 탈락이요. 근데 일단 신체가 죽으면요 there's no more glucose, 더 이상 포도당이 없어요. 그래서 안 자라. 괜찮지. 그러니까 5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뭐래요? 거기다가 복잡한 호르몬 규제가요 direct 이어지거든. the growth of hair and nail, 성장과 그 뭐야 머리카락과 손톱의 성장으로 이어지는데요. None of which, 그것 중에 어느 것도 일단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즉 이런 호르몬 작용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못해 라고 추가적으로 안 자라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앞에 안 자라요
또 앉아라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데의 핵심은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9번도 흐름 문제고, 이게 17년도 거잖아. 근데 요즘에는 흐름 문제가 몇 번에 들어가 있지? 35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치? 근데 옛날에 39번에 들어가 있는 흐름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흐름 문제였는데요. 요즘에는 35번에 흐름 문제가 들어가면서 흐름 문제도 약간 어려워졌어. 내용 자체도 조금 어려워졌고, 옛날 같은 경우는 되게 갑자기 딴 얘기를 한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얘가 요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포인트가 잡기가 되게 애매해. 그래가지고 옛날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얘도 보시면요. 스타링 히스토리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만들어. 너를 더 지식이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 인터레스팅, 흥미롭게 만든다. 내가 흥미로워진다라는 거야. 내가 누군가한테 흥미를 준다라는 거죠. To talk to, 말하기에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can lead to all sorts of brilliant vocation. 어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모든 종류의 찬란한 vocation, 직업이요. 그 다음 exploration, 탐험이나 아니면 career,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자,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요. 역사를 공부하잖아? 그럼 똑똑해질 수 있다. 흥미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죠. 즉, 스터딩 히스토리 하는 건 좋아, 나빠? 완전 좋아, 그치? 자, 근데 1번 뒤에서 바로 역접했어요. 그러나 even more importantly, 훨씬 더 중요하게 역사 공부하는 것은요. 다 했어? 특히 이거 가지고 있어. 특히 지금 줄게. 이어폰 없지? 얘랑 연결돼 있어. 됐어? 어디 하고 있었어?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Studying history,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 연구란, 아이고, 역사 연구라는 키워드 그대로 가져왔지? 자, 역사 연구하는 것은요,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가 ask and answer, 묻고 답하는 걸 도와준대. 인간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하는 것을 도와줘요. 자, 똑같이 키워드 Studying history에 대한 얘기였고요. 위에서 스터딩 히스토리 좋아? 라 그랬잖아. 여기도 어때? 아, 도와줘. 그러니까 여전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잘 연결되고 있죠. 자,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알고 싶다면요. 왜 무언가가 발생했을까? In the present. 왜 지금 무언가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요. You might ask, 너는 아마도 사회학자나 경제학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위에서 뭐라 그랬지? 내가 질문에 답하는 걸 도와줄 거야 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이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잘 연결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질문은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너가 알고 싶어요. Deep background, 굉장히 깊은 그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요. You ask a historian, 너는 역사학자한테 물어봐요. 자, historian 누구야? Studying history 하는 사람이지. 지금 어때? 현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얘네한테 물어보면 돼. 근데 더 알고 싶잖아? 역사가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 잘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왜 사회학자 얘기가 나와?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사회학자 말고 역사가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아. 이렇게요. 근데 4번이 뭐라 그래? 경력이요. 역사가로서의 경력은요. It's a rare job. 되게 희귀한 직업이다. 그래서 아마도 Why you haven't never met one? 너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유였을 거야. 라 그랬어. 이걸 전체의 키워드는 뭐예요? Studying history 였어. 그게 우리한테 주는 좋은 점에 대한 얘기였지. 근데 이 4번 문장을 읽고 이거의 키워드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역사? 학자에 대한 얘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키워드가 지금 이동한 거예요. 역사 공부하는 거에서 얘가 지금 역사 학자 완전 드문 잡이야. 희귀한 잡이야. 레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동한 거지. 얘만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뒷문장이랑 여전히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That's because 이것이 이유예요. 그들이 사람인 이유야. 알고 이해하는요. 과거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인 이유고요. 걔네들이 복잡한 그 상관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that's because가 원인이잖아. 드문 이유가 얘네들이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연결되진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흐름상 맞지 않는 거고요. 5번이랑은 잘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41, 42요. 이것도 뭐 간단한 내용이지. 공룡에 대한 얘기고 애들이 공룡 왜 좋아해? 그냥 이 얘기였어.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하기 때문에 뭐 모르는 단어 해석만 잘했었으면 금방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without a doubt.